새벽의 노크 소리. 어떤 한 젊은이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. 그 젊은이는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보통 씻고 뭐하고 하면 새벽 2시쯤이었다. 그런데 그날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나서 누구세요? 라고 했지만 답은 아 뭐야 장난치지 말고 가요. 하지만 문 밖에서는 여전히 에이씨 뭐야 어떤 미친 새끼야. 젊은이는 살짝 무서웠지만 애써 외면하고는 잠을 청하였다. 다음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. 야, 너는 귀신 믿냐? 뭐야 갑자기? 아 빨리 대답해 새끼야. 믿어 안 믿어? 귀신? 전혀 귀신 같은 건 있다고 믿어. 젊은이는 친구에게 자신이 그날 겪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다.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이고 새끼야 네 맨날 술만 그렇게 처먹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. 괜히 술 취해서 헛것 들은 거야. 술 좀 작작 마셔 새끼야. 이렇게 말하였다. 친구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. 그리고 그날 밤 어제와 같은 시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. 젊은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잠을 청하기로 했다. 그리고는 그 다음날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가야지 생각하며 맨정신으로 집으로 향했다. 매번 노크 소리가 들리던 시각이 됐는데 이번엔 들리지 않았다. 이제 끝인가? 아유 역시 술 때문에 그런 거구만. 아유 술을 끊든가 해야지. 기분이 좋아진 젊은이는 흥얼거리며 청소도 하고 그동안 못 봤던 예능 프로도 보며 자려고 씻고 나왔다. 그리고 불을 끄고 동시에 침대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인가. 갑자기 흥분되고 이불 속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.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가 말을 걸어보았다. 저기요 장난 좀 그만 치세요. 너 사람이야 귀신이야? 그는 잠시 생각한 뒤에 다시 질문했다. 사람이면 한 번, 귀신이면 두 번 해봐. 이건 쓸만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았다. 결국 다시 생각해서 질문했다. 그럼 귀신이면 한 번, 사람이면 두 번 해봐. 젊은이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.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문했다. 혼자 있으면 한 번, 여럿이면 그만큼 해봐. 그리고 스산한 바람과 함께 문이 서서히 열렸다.